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 있는 나사렛대학교에서 금융부동산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는 남영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 소개 잠깐 드리면 이제 저희 책을 같이 이제 5명이 작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손재원 교수님이 저희의 이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고 과 4명의 제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자고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사를 받고 국민은행 연구소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특히 주택 쪽이죠. 시장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2009년에 학교로 이제 직장을 옮기고 지금 열심히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고 주로 주택 정책이나 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나사렛대학교에서 금융부동산학과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이 부동산학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박사 과정 때부터 하면은 제가 학위를 2003년도에부터 학위 과정을 들어갔으니까 2004, 5년도부터는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됐고요. 지금 학교로 이제 2009년에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임 교수로 생활한 거는 벌써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이면은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터지고 바로겠네요. 예, 제가 바로잖아요. 그 직전에 국민은행 연구소에 있었는데 제가 국민은행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연구들이 당시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건설사들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때 건설사 구조조정도 많았거든요. 그런 건설사들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은행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주제로 마지막에 연구를 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학교로 가게 됐죠. 예. 그럼 이제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 이거를 예.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상황 그렇죠. 속에서. 예. 그 최근에 뭐 30대들의 연극도 있었고, 학생들의 수업을 받는 태도나 분위기 이런 거에 변화도 좀 느끼시나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 또 나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극도 하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이제 재테크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면서 사실은 그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지식이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기술적 분석도 하고 많이 하는데 부동산도 거기에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사전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마치 부동산을 이제 주식 투자하듯이 사이클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걱정도 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실 때 정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부동산 쪽이고 제가 이제 뭐제 프로필 좀 말씀드리면 석사 때까지 경영학을 해서 정책이나 법 쪽보다는 사실은 이제 금융이나 투자 이쪽에 원래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IMF 이후에 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소득층을 위주로 공공임대주택들을 많이 짓게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지어 나가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주택시장에서 점차 이제 단순하게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주거를 뭐 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과거부터 우리의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정책 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번 책도 물론 이제 분야를 저희가 5명이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있고 저는 주로 주거복지나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 쪽을 했지만 각각의 분야마다 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건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공공임대 주택들 많이 지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집이라는 게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 근데 늘 집어넣는 사람이 늘 있고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항상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만약에 산술적으로 보급률만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집을 뭐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으니까 당연히 뭐 사람마다 집이 하나씩 돌아가야 될것 같지만 아직도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뭐 100%를 갓 넘거나 서울은 또 100%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이 너무 뭐 지금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도성장기의 집을 예전에 많이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집을 많이 졌는데 그 주택들이 지금 벌써 4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득은 이미 3만 5천 불로 뭐 1인당 GDP로는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강남 또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새로 지은 좀 좋은 집들 요즘 네. 집들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런 집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마도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부족한다는 느낌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공급의 양은 충분한데 질적인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률만 따지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여전히 100%가 안 되는 데들이 꽤 있어요. 양적으로도 무조건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좀 있고 보통 경제학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한 110%는 돼야 왜냐면 이사도 하고 중간에 또 오래된 집도 멸실도 되고 하다 보니까 뭐 110% 정도는 돼야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전체 보급률이 뭐 한 1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뭐 재고량 자체가 충분하다고 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이나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너무 크니까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새 아파트들 중심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주택 보급률이 110%가 됐다는 얘기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해 여쭤보는 건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내가 뭐 이사 가겠다 하면 이제 뭐 그냥 편하게 그냥 갈 수 들어가고 임대가 그만 나가고 뭐 이런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지금 전체는 한 102%, 103%쯤 되고요. 그냥 110%라는 건 그냥 학문적인 논리인데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주마다 이동이 되니까 지금 땅이 넓잖아요. 주마다 이동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주택이라는 주택의 재고량에 어떤 버퍼라 그래야 되나요? 버퍼가 필요하다는 거고 1~2%는 좀 타이트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한국은 그런 수준은 물론 지방도시로 가면 이제 이미 120% 이런 데도 있어요. 아주 지방으로 가면은 당연히 있겠죠. 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수치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높은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필요로 하는 지역의 주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조금은 우리가 막 집이 남아도라서 지금 뭐 남아도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수요가 있고 그 공급이 거기 따라가지 못할 때 집값이 오르는 걸 테니 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베트남이나 미얀마도 이제 그 코이카 용역이나 이런 것들 몇 번 가기도 했는데 다 중요합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한국의 경우는 제일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것이 일단은 국토가 작고요. 지금 뭐 제가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08위쯤 되더라고요. 1000헥타르니까. 아 면적이? 예, 면적 순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인구 순위는 5100만 명, 5200만 명 정도 되니까 28위예요. 그럼 면적은 108인데 인구는 28이니까 그것만 봐도 땅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토지의 이용이라는 거는 경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땅을 집약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땅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또 10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GDP 기준으로 하면은 10위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은 108위 정도밖에 면적이 안 되는데 인구는 28이고 경제는 10위니 이 제한된 땅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이 산업혁명 때부터 해서 100년 이상 천천히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쟁 때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가 한 4~50년간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도시화율이 갑자기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지방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땅이 부족한 산업용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땅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그 효율적이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효율적 그럼 무조건 뭐 빌딩 높게 짓고 뭐 많이 짓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그렇게까지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용 토지가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임야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또 상당히 집을 질 수 있는 만한 땅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활용도가 좀 낮은 땅을 좀 풀어서 집을 질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산업용지도 지금 부족한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많이 만든다든가, 아니면 상호간에도 교체가 가능하겠죠. 산업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산업용지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거기다 주택을 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효율성이겠고, 또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도 일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또 특정 집단의 이익이 몰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도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우리나라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본 거는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에 손실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 이 얘기는 뭐 일단은 효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경제가 막 상승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딱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뭐 평당 2천만 원씩 분양했는데 1,500만 원 이런식 묶었단 말이에요. 이게 집값을 낮춘 효과가 있긴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또 현실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왜 효과가 없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꼭 집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빵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갑자기 빵집 주인이 2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있다. 1,000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먹으면 그 빵은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야, 너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 300원에 팔아라고 규제를 하면 당연히 300원으로 억지로 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경제학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 1,000원에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300원을 내렸기 때문에 누구 뒤에서 1,000원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암시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300원을 내렸으면은 3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1,000원보다. 그러면 수요는 더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1,000원에 팔던 사람은 300원밖에 못 받으니까 덜 만들려고 할 테니까 공급은 더 줄 것이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처럼 분양가로 상한제 하는 나라도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 임대로 상한제를 하거든요. 월세, 우리 지금 월세 상한제인데, 그렇게 되면 월세를 제대로 못 받는 집주인들은 아무래도 집을 수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월세가 싸니까 너도나도 임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이 좀 뭐 그러니까 슬럼화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지만 건설회사라는 게 집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걸 상가를 질 수도 있고 집을 짓는 걸 잠시 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집을 선분양하는 나라라 2년 3년 있어야 집이 공급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시장에 주는 단기적인 시그널은 강력하죠. 집값을 강제로 잡는 거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이라는 말씀은 이제 5년이든 10년이 지나면은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가격이 다시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씀이죠. 공급이 줄 테니까요.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갖고 있는 논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이니까 우리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잖아요. 다른 건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고. 논리는 두 가지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하나가 분양가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논리인데, 물론 저도 뭐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 우리가 그 주식에서도 뭐 중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잠시 쉬는 거 있죠. 뭐 사이드칸 같은 거. 뭐 장기적으로 정말 국가가 위기 상황까지 갈 정도로 집값이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제가 그런 상황을 그 위기 상황까지 떨어진 거는 뭐 IMF 때나 이럴 때 한번 본 것 같긴 하지만 상승이 그 정도까지 가본 거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단기적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논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너무 폭리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가 폭리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폭리인가를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경영학에서 보면 이제 계속 기업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기업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설사는 IMF도 만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시장이 호황일 때 또 이익이 많이 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는 거는 호황일 때 많이 이익이 나기도 하고 불황일 때 손실도 나는 거니까, 그게 호황일 때 갑자기 집값이 오르는데 그때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 때문에 뭐 상한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뭐 그게 필요하냐, 뭐 얼마나 시장에서 효과가 있냐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 가격이 뭐 올라간다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이게 선후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뭐 논문 후 보면은 어떤 논문은 영향이 있다 어떤 건 없다 막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집이 한 2200만 개쯤 돼요. 그런데 매년
1000만 주택이 공급되는 건 인허가 기준으로 하면 많아야 50만 개예요. 그럼 한 2%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2%에서 3% 정도 되는 공급량 정도가 네. 전체 2200만 개의 집값을 흔들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이런 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니, 네. 분양을 하는 건설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그 얘기도 드렸지만 건설사가 만약에 지금 남들이 다 분양가가 평당 2천에서 3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800, 2,900, 3천 정도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나 혼자 갑자기 5천을 딱 받겠다고 하면 네. 미분양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대전 지역에서도 대전 지역으로는 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가 뭐 거의 분양이 거의 안 된 네. 10%도 안 된 사례도 나타났는데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 얘네 건설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아무리 시장이 호황이라도 분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분양가 상한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위기의 상황, 정말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시장이 너무 왜곡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이 너무 크다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아까 주식에서의 그런 조치처럼 할 수 있다고 양보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집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정부의 비판이 많아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시장이 어쨌든 정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게 그 효과가 큰데 그 효과에 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부작용도 꽤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싸게 분양 받은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제가 교재는 거기까지 넣진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약간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의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그 분양가가 뭐 10억이나 20억이 훌쩍 넘습니다. 네. 근데 대출을 규제하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당시 시장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이득인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서민이고 저소득층이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살 때는 억지로 국채를 싸게 매입해가지고 그 차액만큼은 네. 환수를 하는 제도도 있긴 있었는데 또 지금 그 제도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그 이익이 시장 전체에 가기보다는 특정한 분양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받는 사람한테만 가기도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시장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이제 분양가 상한 제가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도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원가 공개잖아요. 네, 네.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보자. 그럼 이제 뭐 땅을 얼마에 샀고 여기에 뭐 콘크리트 뭐 노동 네. 인건비 뭐 마케팅비 이런 거 다 있겠죠. 네, 이렇게 네. 해서 원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아파트 원가 공개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랑 원가 공개 중에 선택하자고 선택적으로 적용을 오, 네. 하자는 게 원래 이제 그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얘기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적용이 됐는데 네. 원가 공개의 경우는 그냥 원가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분양가 상한제랑 달리 집값이 억지로 낮추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안 봐도 뻔한 것이 만약에 특정 단지에서 원가가 낮은데 상당히 분양가가 높다면은 네. 엄청난 비판을 우리나라에서 그쵸. 당연히 받을 것이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 기업이 원가를 낮추는 것도 만약에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분양가 3천만 원을 받는데 네. 한쪽이 원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기업의 경쟁 우위거든요. 그쵸, 우리가 맞아요. 뭐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마이클 포터에서도 네. 원가 우위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부동산 쪽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없다고 가정하고 모든 부동산은 똑같은 집을 똑같은 상태로 짓는데 원가를 공개하면은 아 얘네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게 나타날 테니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마치 뭐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저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자본주의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다.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신문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애플을 다 분해해 보고 뭐 갤럭시를 분해해 봤더니 네, 네. 애플이 원가가 훨씬 뭐 적은데도 네.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 이거를 우리가 애플을 폭리치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애플은 역시
역시 훌륭한 회사다. 부가가치를 높이 가져간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부동산도 민간 기업이고 개발회사도 개발회사가 설계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이게 풍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원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가 그 공개하는 시스템이 뭐 나중에 있을 하자부수까지도 비용까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계적으로도 기업마다 모든 회계 처리가 동일하지 않아요. 기업 회계 기준상도 뭐 회계 처리하는 방식도 선택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 공개를 다시 원가 공개하려면 또 다시 기업의 비용 구조를 다시 재산정하는 또 행정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글쎄요. 뭐 원가 공개가 뭐 하는 것이 심리적 자꾸 저는 그 얘기인 거죠.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가 과연 정부가 네. 직접적인 효력을 효과를 원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뭐 열심히 집값을 잡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이런 의문은 있고 결국 원가 공개 때문에 주택 공급에 부담을 느끼는 건설사들이 많아질수록 주택 공급의 양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고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뭐 그걸 찬성하신 분도 많으니까 근데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위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뭐 논리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였던 인 것만은 사실은 분명하고 사실은 집값은 그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 당시엔 집값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 이게 지금 상당히 집값이 올라간 게 약간 시장에서의 그 균형가격보다 좀 높다고 인식할 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상한제나 원가 공개가 막 집값을 낮추는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는 어떤 뭐 근거를 뭐 찾기가 또 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 책에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의 시장의 정부의 개입이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부에서 표를 여론을 잠재우려고 좀 성난 민심 이거를 좀 잠재우기 위한 이제 신호지 시장에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이제 미지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뭐 그게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됐을 때가 뭐 참여정부 때나 뭐 지난번 정부 때인데 뭐 그때 뭐 주택 가격이 딱 잡혔던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물론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워낙 많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어떤 효과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았을까? 라는 거고 근데 또 다른 면에 생각하면 제가 정책 당국에 있었으면 어땠겠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도 뭐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랬을까? 이런 뭐 저 승부도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는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한 접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네. 저는 아파트 되게 뭐 편하고 또 이제 좋고 너무 장점 많다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너무 이제 아파트 일변도다. 너무 이제 아파트가 성냥감 모양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아파트 위주의 주거 공급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세요. 벌써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프랑스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 그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하늘에서 반포를 지금 재건축을 했지만 반포를 내려다보면은 군부대인 줄 알았다. 완전히 청량갑처럼 생긴 아파트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아파트에 약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전에 최근에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을 1600만 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40만 개 정도씩 공급을 했는데 다른 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주택 공급 시스템을 전파로 가보면 한국의 주택 공급을 이렇게 대량 주택 공급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 중심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요. 지금 베트남이든 뭐
쿠데타 전에 미얀마든 땅값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면 땅값은 올라가는데 집은 또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집은 또 져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 어떻게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우리가 7, 80년대 집을 져야 될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가 양적으로 많은 공급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온수 공급이 10%. 네. 그 다음에 수세지 화장실이 한 18%밖에 없었어요, 80년도에. 네. 그러니까 주거의 질도 별로 안 좋았으니까 같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준 것이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어떤 좁은 땅에 용적률만 맞춰주면 높이 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집을 좁은 토지에 질 수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위주로 집을 지었으면 수세식 화장실이나 온수시설을 모든 집에 공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공사를 하면서 특히 단지형으로 우리나라 했기 때문에 단지형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수세식 화장실, 온수시설 이런 주거의 질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파트가 좋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편하고 온수도 뭐, 네. 뭐 집에서 이거 뭐 따로 데우지 않아 잘 나오고 또 편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유층들도 상류층들도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를 나가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뭐 뉴욕의 맨하탄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외곽 쪽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많지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 부유층들의 주거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렇게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형성이 돼서 우리는 아파트가 상당히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어떤 부유층의 상징이 돼버린 케이스가 됐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파트 비중이 지금 한 70%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많다. 모든 집이 다 아파트인 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말씀 많이 요즘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층간소음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근데 저도 여긴 해결책을 못 찾겠어요. 저보고도 살라 그러면 저도 아파트를 지금도 살고 있지만 네. 아파트 아닌 곳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뭐 이 부분은 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미래도시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 컴팩트 시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최적의 선택지 아닌가요? 그렇죠. 컴팩트 시티야말로 아파트 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너무 도시 집중이고 그러니까 뭐 아파트에 대해서 그분들도 대답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네. 교외 지역으로 가면 왜 미국 영화 보면은 단독주택들이 쭉 있고 네. 뒤쪽에 이렇게 수영장도 좀 있고 네. 뭔가 주거 문화라는 게 좀 다양화되고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오면 이제 맨하탄이나 뭐 대도시에는 아파트가 있고 조금 또 외곽에서도 이런 그 저소득층들을 위한 뭐 임대주택들은 좀 아파트 방식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이제 어딜 가나 신규 주택이 특히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이 기존의 연립이나 단독을 또 부시고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재건축이 재개발이 그런 케이스니까. 그래서 주거 문화가 너무 획일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IT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컴팩트 시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방식으로 가는 건 피할 수 없는데 다만 기존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좀 다변화된 아파트 안에서도 좀 다양한 문화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좀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서울을 좀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거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된 도시가 아파트를 부시고 단독주택 갈 수는 없는 거죠? 거의 현실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라는 곳에 이제 한 50명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부셔서 여기에 단독을 짓을 때 그분들을 50명이 집을 져주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거는 오히려 뭐 재건축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지 네. 내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 사실은 그게 잘 두려운 부분이죠. 재건축이 지금 이제 예전에 15층 또는 5층짜리를 20층, 30층으로 재건축을 했는데 네. 그럼 미래 그 집이 네. 또 30년, 40년 지났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문제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다만 인구가 이제 또 줄고 있고 네.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 뭐 사실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미래 주거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또 그거에 맞는 문화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집이 정말 부족했을 때 네. 주택보급률이 뭐 70%밖에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80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주택보급률 100%를 갖추고 어느 정도 주택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고 주거의 질에서도 상당한 뭐 기여한 바가 있다. 그게 여기까지 현실이고 거기에다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해주신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겠죠. 그 아파트 위주의 공급 정책은 아주 잘한 정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피할 수 없는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값은 올라가고 있고 네. 주거의 질을 한 번에 마련해줘야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청약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딱 1학년인데 네. 요즘 이제 학생증에 다 은행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딱 카드를 만들어 갔는데 그 은행원이 저한테 청약 통장을 만들라고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만 드면 된다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도 뭐 책에 써주셨지만 이게 이제 MZ세대들은 큰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제도가 1977년도 이때쯤에 아마 도입이 됐을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이제 집을 공급하는데 이제 고도성장을 하면서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라에서도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특히 주공 같은 데서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주택공사에서. 네. 근데 이 집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래서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그래도 실수요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면 네.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한테 뭐 1순위 이렇게 주고 집을 배분했는데 1순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순위 안에서는 이제 배분을 네. 다시 해야 되니까 네. 청약 가점제도 하고 추첨제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청약 제도가 된 거고요.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분양 아파트는 공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주로 임대라니까 분양은 민간 주택이 많은데 네. 민영 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끼리 경쟁을 하면은 청약 가점제하고 이제 추첨제를 병행을 하거든요. 추첨은 뭐 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청약 가점제가 중요한데 청약 가점제가 지금 이제 가점제 산정 기준이 무주택 기간하고 부양 가족 수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인데 무주택 기간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만점이에요. 네. 근데 인기 있는 데 가보면 이건 무조건 만점이어야 돼요. 점수가. 아, 그래서 아마 그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32점 만점인가요? 무주택 기간이 32점 만점이고 네. 청약 통장이 17점 만점이거든요. 얘네 두 개는 일단은 만점을 받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더라고요. 인기지역은 부양가족수가 좀 더 있으면 애를 좀 한두 명 더 낳으면 더 네. 간증이 높아가는데 우리가 무주택 기간을 30살부터 쳐줘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그 전부터 치고 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만 봐도 산술적으로 봐도 30살이고 넘고 결혼 안 한 30살 넘어서 결혼한 사람은 45이 돼야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빼고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네. 45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MZ세대 분들이 청약에서 뭐 당첨이 돼가지고 집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안 바뀌었었는데 올해 4월부터 네. 이제 청약 가점제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작은 평수인 경우는 추첨제를 좀 늘린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미봉책인 게 가점제를 조정한 건 아니고요. 네. 추첨을 늘려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MZ세대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과거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집이 막 공급이 되고 네. 소득 증가할 때 집 살 기회가 많았지 않느냐. 네. 근데 아직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제 생각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새 아파트는 좀 집이 오랫동안 없었고 아기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라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지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인 가구도 많고 또 독신이면서 혼자 이제 사시는 분도 많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도 그러다 보니까 뭐 청약에서 좀 소외가 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청약통장 가입해가지고 10년 20년 꼬박꼬박 아까 2만 원이라고 그랬지만 네. 10만 원씩 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뭐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청약통장 해지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청약통장 해지자가 많이 네.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또 이제 기금 관리하는 이제 허그라고 하죠. 대한주택보증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간 마음을 돌릴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청약제도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얘기는 해드려야겠네. 그 대신에 이제 조금 특별하게 나온 게 뭐냐면, 청약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래 가점제 정약이 일반 공급인데, 특별 공급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 네. 특별 공급, 생애 첫 주택 특별 공급 이런 걸 만들어서,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청약제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그 제도고,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가서 제가 베트남이나 미얀마 가서 우리가 이렇게 청약제도를 만들어서 청약통장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는 돈이 주택도시 기금으로 들어가서 집진대 쓰이거든요. 네. 베트남이나 미얀마에도 너희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 청약제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집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청약통장에 몇 명이나 가입을 했느냐, 대한민국. 제가 2600만 명이 가입했다. 옛날 것까지 하면 2800만 명이고, 청약 종합조치만 26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26만 명이나 260만 명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네. 거의 까무라칩니다. 어떻게 전 국민의 절반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느냐. 그리고 1순위가 제가 이번에 오면서 찾아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순위만 17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수많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청약제도를 단방에 바꾸기가 어렵고, 동영주책으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추첨제를 좀 늘린 건데, 우리가 한번 정도는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벌써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가는 제도고, 인구 구조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좀 다시 개선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비겁한 게, 저도 비겁한 게 그러면서 답을 내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 단상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청약통장 네. 해제할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해제한 게 뭐냐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정부가 이제 부동산 상향가 정책을 딱 써가지고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넣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조건에서 밀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로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더라도 이게 2년 뒤에 1년 뒤에 갑자기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하죠. 결과적으로는 네. 뭐 시장의 반대,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 아파트를 사야지 싸게 사는 거고,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건데, 그땐 또 통장이 필요 없죠. 다 안 사니까.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해제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 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집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 구조가 네. 이 정확하게 이제 주택을 이제 어떤 리빙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이의 개념으로 네. 본 거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재테크의 수단으로 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있지만 네. 집이라는 거가, 우리가 청약제도를 도입한 거는 이제 실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분하자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어떤 단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을 거기에 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할,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가면은 네.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집이라는 게 주식처럼 단기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번 사게 되면은 어떻게 거주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집을 그래도 전 사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네. 제가 꼰대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집은 하나 있는 게 좋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너무 시장의 분위기에서 뭐 내가 이 집을 지금 분양받았는데 몇 년 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싼 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집 사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싼지 비싼지를 아무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청약 통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적정한 투자 가격이 나타났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청약 통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해제하셨다는 걸 반대하라는 네, 건 아니고 네, 네,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의 청약통장의 상황은 나라도 이 정도의 가능성과, 그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청약통장의 통장비 이자가 있잖아요. 네. 이자가 있는데, 옛날에 청약통장 이자율이 뭐, 은행금리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맞아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옛날만큼, 이게 왜냐면 청약통장에서 들어온 돈으로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구입자 대출 해주는데, 이거, 만약에 청약통장 금리를 올리면 얘네가 올라가야 되니까.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올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로 갑자기 시장이 튀었을 때 청약통장 금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요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하면 뭐 좀 해지가 하는 게 뭐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뭐 집을 사고 청약을 통장을 가입하냐 아니냐 떠나서, 신규 주택이냐 아니냐 떠나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저점에 사겠다고 하게 되면 네. 사실 집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저는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택 하나 정도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왜냐면 전세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2년마다 전세 다니면서 네. 고생을 많이 해서 집을 하나 사서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저희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선분양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선분양제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선분양제 이거잖아요. 어떤 건설사가 여기 우리 아파트 지을 거야. 네. 어 여기 들어올 사람 입주자들 한번 뭐 신청해봐. 그래서 그 사람들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중에 아파트를 주는 구조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일단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인가 전 세계적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선분양제 하는 나라 꽤 있어요. 아 하는 나라 꽤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개발도상국을 다니면 네. 개발도상국은 다 선분양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집을 다 지어서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특히 개발도상국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나라에서 줄 수도 없는 곳이고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선분양제를 사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거의 이제 주택 공급이 확장될 때 처음부터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책적으로는 그것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70년대 80년대 때 도입하면서 건설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분양제가 도입된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선분양제를 수요자들이 반대했느냐? 반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왜? 집값이 오르잖아요. 아... 그럼 2년 후에 분양받는 것보다 지어졌을 때 사는 가격보다는 내가 미리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거죠. 그 사이에 내가 이자 좀 내고 중도금 내서 이자 좀 내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게 우리가 또 피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프리미엄 붙는다고 하잖아요. 프리미엄이 그 분양자의 이득이 되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집값이 막 올라가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뭐 당연히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선분양제를 건설사도 좋고 수분양자도 좋고 네. 뭐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택 공급할 때 정책적으로라도 금융을 많이 일으켜서 건설사를 대출해줘야 되는데 한창 그때 우리나라 뭐 포철 짓고 뭐 포항제철 짓고 이런 산업에 투자해야 될 때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자본을 통해서 집을 짓는 한 방편이 된 거죠. 그래서 선분양제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 한국에 집을 많이 짓을 수 있었던 게 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분양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또 되게 잘한 것이 뭐냐면 이제 베트남이나 미얀마를 제가 자꾸 동남아 얘기를 네, 죄송한데 네. 이제 코이카에서 그 나라에 이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서 했었는데 지원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자꾸 그쪽에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된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 뭐가 문제냐면 선분양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건설사가 부도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나는 뭐 여기 땅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하우스만 보고 땅 판다 그래서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건설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을 때 누가 감당하느냐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 그럼 뭐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사실 90년대 초 전까지는 네. 건설사들끼리 연대보증을 썼어요. 건설사들끼리 연대보증을 써가지고 얘가 부도나면 얘가 책임지 이런 네. 구조였는데 다행히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주택 200만 호 건설하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좀 났었는데 그때 도입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분양보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하는 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건설사가 부도나면은 끝까지 져주거나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이 낸 돈을 돌려준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 하자부수 문제죠. 다 짓기 전에 계약하고 진 다음에 받았는데 요즘 말이 많잖아요. 네. 들어갔더니 뭐 하자가 많더라. 이 부분도 물론 뭐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하자부수 보증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부수 보증도 들고 분양보증 들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의 위험이 완벽히 상쇄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상쇄가 돼요. 근데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선분양에서 잘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 분양보증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분양받았다가 혹시라도 건설사 부도라면은 어떡하나 이런 위험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후분양의 장점이 있죠. 후분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짓고 나서 집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주택을 짓고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건설사가 부도난 일도 없고 하자부수도 어느 정도 내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그 토지 매입부부터 공사비까지를 어쨌든 대출로라도 다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자기 자금으로 마련하려면 뭐 신주 발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럼 집 짓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분양받은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가 6번 정도 나눠서 내요 돈을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네.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받고 그냥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후분양을 하기 위한 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뭐 후분양이 더 좋다, 선분양이 더 좋다 이거는 판단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 전환돼서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예전 참여정부 때 이제 로드맵을 만들었었어요. 참여정부 때 후분양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몇 년도까지는 몇 퍼센트를 후분양으로 하자 이런 로드맵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으로 하면 공급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시그널 효과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서더라고요. 이렇게 집값을 미리 분양을 해야 사람들한테 공급된다는 효과를 미리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안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점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섰고 또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도 많이 개선이 됐죠. PF도 생기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보증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시장에서 후분양을 원해서 선분양을 한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건설사들은 후분양을 하겠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선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의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에 대한 또 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갑자기 후분양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같은 트렌드로 가면 점차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이 좀 어느 정도씩 이제 비중이 조금씩 이제 교차되면서 후분양도 생길 것 같고요. 뭐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선분양을 강제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선분양 후분양이 교차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선분양을 하는 이유가 선분양을 어느 정도 하면 이제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선분양을 하지 않고 일부가 선분양이 되면 아 우리 이렇게 인기 있는 주택이라 선분양으로 이만큼 됐다 하면 그 다음 투자자도 붙고 후분양으로도 공급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완전히 선분양 없앤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는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뭐 그걸 한번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선분양이 그냥 무조건 좋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이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집값이 만약에 내가 그 선분양을 안 하는 대신에 건설비를 공급할 때 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다도 2년 후에 분양가가 더 많이 오르면 건설사도 후분양하는 게 좋죠. 근데 다만 그동안은 건설사들이 그 2년간에 집을 져야 될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뿐더러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선분양은 미리 분양을 해놓고 공사를 하니까 좀 안전해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 일단 분양을 했는데 한 70%가 분양이 되고 30%가 미분양이 나도 보통 공사하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2, 3년 동안 나머지 30% 채우면 돼요. 근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후분양을 다 짓고 후분양을 했는데 30%가 미분양이 나면 이건 다 진 다음에 난 미분양이기 때문에 건설사한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선분양이 건설사가 좀 선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주거라는 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식주의 하나잖아요. 단순 투자를 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뭐 이 시장에 대해서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거 복지 정책들 쓰고 있는데 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주거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많이 생각하죠. 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주거 급여를 준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지가 필요한 게 뭐 사실 계층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지는 필요하죠. 우리나라 주거복지에서 그 큰 틀에서도 분위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느 분위의 소득에서든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저 교재에도 넣어놨고 했는데 이제 아직 책에도 넣어놨고 했는데 소득 분위별로 주거복지 정책은 다 있어요. 다만 이제 4분위 이하는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운 계층이니까 정부에서 공공임대를 져주거나 임대료 보조를 위한 뭐 바우처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같은 걸 하는 거고요. 보통 5분위, 6분위는 아직은 차가지만 자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뭐 이제 임대주택이 있지만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분위 이상이 되면은 뭐 자기 능력으로 이제 집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는 뭐 정부에 지원하는 금융보다는 이제 시중은행의 금융에 대한 상품 같은 거를 좀 독려를 해서 우리 은행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 사니까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다만 이 중에서
유지율 이러면서 이제 좀 너무 과하다 그러면 뭐 LTV DTI 규제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주택 주거복지 정책은 사실은 전반적인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협의로 봤을 때는 이제 4분위 이하의 경우에 공공임대를 저소득층들이 살게 해준다든가 또는 이제 5분위 6분위 정도의 계층에 대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금 같은 데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주거복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 괜찮은 편인가요? 글쎄요, 뭐 다른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뭐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가 맨날 목표가 뭐였냐면은 OECD 평균을 맞추는 거였어요. 네. 전체 주택 중에 그 공공임대 비율이죠. 네. 근데 보통 그게 6에서 7%쯤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8%를 넘어요. 뭐 어떤 조사에 9%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뭐 원래 목표했던 뭐 이상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거급여도 뭐 최근에 많이 개편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다라는 건 제가 다른 나라 살다 모르니까 좋다라고 네.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 제도에서 한계점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복지가 공공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임대를 많이 늘리긴 했지만 네. 전체 임차시장에서 공공임대 비중이 20%쯤 되거든요. 전체 재고 중에서는 한 8, 9% 된다 그랬잖아요. 임차시장에서 한 20%쯤 되는데 그럼 80%는 어쨌든 민간에서 임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민간의 임대와 공공의 임대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예전에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민간 임대도 우리가 보통 전세 산다 그러면 그냥 집주인과 나와야 관계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뭐 8년이었다 10년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8년 10년 장기간 내가 연 5% 이상 안 올리기로 하고 임대주택 한 사람들한테 양도세도 좀 완화해주고 종부세도 완화해주는 걸 했다가 2001년에 집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은근히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혜택을 확 줄여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아직 기간에 물려있어 집을 안 팔았다면 지금은 집값이 많이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간 임대도 일종의 주거복지 한 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핀 게 아닌가. 약속을 만약에 우리가 너희가 장기로 임대를 일정 수준 이상 임대를 안 올리고 했다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게 좀 뭐랄까 추세적으로 지켜졌어야 되는데 너무 확 네. 바꿨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분위별로 주거복지 정책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주거복지 정책이 지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돼 있죠. 네. 몇 분위 이하는 어떻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층은 본인 소득보다 부모 재산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고 노령층의 경우는 오늘도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하다 왔는데 노령층의 경우는 내가 소득이 있더라도 또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주 고소득층은 아니라서 소위 얘기하는 뭐 우리 저기 클래식 500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비싼 실버시티입니다. 네. 실버타운 클래식 500이나 뭐 노블리스타운 같은 데 못 가더라도 내가 뭐 그래서 배우자가 사별을 했는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뭐 5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이제 노인주택 같은 데 가고 싶은데 그런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소득분위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책은 뭐 유지를 하지만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청년층도 뭐 임대주택 행복주택 막 짓고 있지만 청년층이 행복주택 져서 들어간다고 그걸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거기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분들이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치도 계속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소득 분위 위주에서 이제 좀 뭐랄까 라이프 주기라 생활 주기라던가 또는 또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된 주거 복지 정책이 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교과서에도 이게 윤리 시간인가? 네. 그때 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섞어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이제 뭐 너무 이제 끼리끼리 할 경우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계층 간 뭔가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화가 많아지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고 이게 뭐 분리를 시켜놓은 거는 이제 오히려 또 이제 분리시켰을 경우에 그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셜 믹스라는 거? 예, 소셜 믹스에 대한 게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이게 생긴 거는 사회적 배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배제라는 게 특히 주거 쪽에서는 주류 계층이 살지 못하는 외곽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사회적으로 낙인이 생기고
또 배제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공공임대를 주로 많이 공급했던 곳이 주로 유럽 쪽이거든요. 미국은 아무래도 모기지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장려했던 곳이고 유럽은 아무래도 사회주택이라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느낌의 저소득층 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줘야 혜택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이라는 건 땅값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땅값이 싼 데 공급을 해야 되니까 외곽에다 집을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류에서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배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소셜믹스를 하자. 프랑스에서 했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도시에서 뭔가 신규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몇 퍼센트의 그 공공임대단지를 넣어라. 네. 이게 있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를 넣는 거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여기는 네. 분양단지 여기는 공공임대단지 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오히려 좀 위축되는 경향이 그쵸.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임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재건축을 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임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 높여서 더 집을 더 지면서 혼합 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사는 사람이나 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섞어서 공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가 먼저 한 거죠. 근데 평가적으로 보면은 대도시에다가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를 짓는 거는 재고 확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근데 혼합 배치는 그렇게까지 소셜 믹스의 어떤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게 평가 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 재개발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공임대를 넣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칸막이 쳐가지고 이쪽 놀이터 이용 못하게 하고 이런 데가 대부분 재개발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공공임대 단지고 그런 데는 이제 서로 간에 분리된 문제가 생기고 또 가끔 가다가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신도시의 일정 비중을 이제 공공임대를 넣게 되는데 그건 단지로 들어가니까 또 그 단지는 공공임대 단지라는 맞아요. 구분 효과가 네.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소셜 믹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 믹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입주자들 간에 갈등만 생기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넣어놨지만 벌써 10년 전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책을 만들 때 내용이 이제 각각의 주거계층에 사시는 분들을 인터뷰집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그 일부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소셜믹스가 싫다. 나는 우리 집이 분양하고 공공이 있을 때 분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난 좋더라. 괜히 걔네들하고 부딪혀서 내가 괜히 뭐 속게 위축되고 이러기 싫으니 나는 아예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셜믹스가 물리적으로 혼합하는 것이 과연 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혼합하되 이게 임대인지 공공임대인지 뭐 일반임대인지 분양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 매입 임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존 주택을 사서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같은 걸 LS에 사서 매입 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몰라요. 그분이 임대주택인지 그냥 사서 오시고 그냥 전세 사시는 건지 모르니까 그럴 때 그 사회적 배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좀 문제고 그리고 이게 소셜 믹스라는 게 결국은 이런 논리잖아요. 아, 잘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를 저소득층들이 좀 누려라. 네. 근데 이게 이제 유럽같이 귀족 문화가 있고 평민 문화가 있고 이런 데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아, 저 사람 잘 사니까 훨씬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웃하고 교류 거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써놨지만 차라리 SNS로 사회적 교류를 하죠. 그게 과연 물리적 혼합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소셜믹스 차원에서는 행복주택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행복주택에다가 다양한 이제 시설들을 짓고 있어요. 뭐 지역 거점 시설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설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게 해주고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교류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융합이 되고 혼합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작은 뭐 해결 방안이면 해결 방안, 또 제안이면 제안 이렇게 내용을 좀 포함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이제 교수님의 생각이 듣고 싶은데 뭐 가장 좀 열악한 부분은 어딜까요 지금? 취약한 걸 찾자면은 어디나 취약하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소셜 믹스 부분도 아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가 좀 예쁘고 청년들이 살고 뭐 아무래도 이제 주민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시설도 많이 들어갈 거 해서 그런 게 많이 좋아졌는데 뭐 옛날부터 있던 영구 임대라든가 이런 데는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배제 문제를 아직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우리나라는 집을 많이 짓는 게 목표였거든요. 70, 80년대. 그래서 집을 많이 단기간에 짓려면 임대를 질 수가 없어요. 임대는 임대료를 회수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니까 빨리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해서 딱 집을 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너무 늦게 짓기 시작하다 보니 지금 꽤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으로 공공임대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주거복지의 좀 취약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처럼 이제 바우처라고 그러죠. 네. 바우처 제도가 예전에는 좀 많이 미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또 확장이 되면서 현실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는 뭐 어떤 게 취약하다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었던 것을 점점 이제 충족시켜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나쁘게 평가하기보다는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뭐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주택 정책은 좋은 평가 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보거나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가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었을 때, 이런 국가의 경제 수준이었을 때 어떤 정책을 폈을까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고 그리고 그 정책을 그래도 잘했구나, 잘했으니까 지금의 이제 주거복지 정책이 지금까지 발전했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건 있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게 강한 나라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또 민간주택처럼 단기간 내에 많이 졌어요. 상당히 단기간 내에 많이 지어가지고 그러면 공공임대인데도 막 미분양이 많이 나고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네. 효율적이기보다는 물량 중심, 뭐 OECD 평균을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걸 막 물량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다 보니까 뭐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배제나 소셜 믹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운영 과정에서의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건 해결돼 나가야 될 거고 뭐 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저희한테 선배 조상은 너무 먼 얘기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는 하셨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도 좀 있어요. 다만 이제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유럽 국가랑 비교를 하는데 그 나라는 100년의 시간으로 주거복지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주로 주거복지가 많이 사례가 되는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이제 주거복지 정책은 100년이 됐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소셜믹스도 프랑스에서 온 거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하면서 비효율성도 좀 있고 조금 누수 현상도 좀 있고 불만족도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열심히 가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어떤 기조,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간에 주거복지 정책을 항상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왔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은 이제 분양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분양주택 줘야 된다는 분도 있고 임대를 많이 지자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자는 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게 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책에는 이제 없었지만 빈집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빈집과 관련된 뭐 정책에 대해서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뭐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해요. 네. 지금 뭐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문제는 아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빈집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황 파악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제일 심각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인데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뭐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일단은 빈집에 대한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빈집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빈집 중에서 조금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완화됐어요. 농촌 주택이나 또는 뭐 고향 주택이라 그래서 1가구 2주택에서 빼주고 내가 서울 살지만 농촌이나 고향에 집을 한 채 정도 주말에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많이 완화돼서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문화시설 같은 걸로 좀 만들어서 시민단체랑 활용을 같이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쉽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뭐 철거를 하거나 뭐 방치되는 거는 최소한 막아야겠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저희가 이 책을 처음에 만들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면 지금도 부동산 관련 책이 많이 있고 많이 사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책을 썼는데 대부분 뭐 어떤 지역이 앞으로 유망하고 어떤 집을 사야 될 땐 이런 스킬이 필요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 가운데서 이 책은 이제 뭐 그런 내용보다는 뭐 정책에서 지금까지 정책이 해온 과정, 정책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좀 어렵거나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 현실화된 책도 좋은데 사실 주택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하거든요.
네. 많은 저자들이 그런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쓰실 때하고 인쇄돼서 나올 때 또 시장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시점의 변화와 관계없이 좀 부동산 정책의 본질, 과거부터 여기까지 왜 어떻게 왔는가, 뭐 그런 본질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저뿐만 아니라 같은 저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은 저도 올해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한 15년 이렇게 본 과정에서 반복돼요. 정책도 반복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하나하나의 정책을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가겠구나, 정책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를 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는 천재가 있는데 네. 소설에 천재가 없대요. 소설에는 인간의 어떤 경험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에는 천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뭐 과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데도 많은 정책이 펼쳐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걸 좀 이해하시는데 좀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나와서 또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정책 YN 하우의 저자 남영훈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